자, 안세지 사격 댄스 후까신. 혹시 그 중간에 이거만 달라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신 분은 후까신만 찾기 힘드니까 차라리 DVD 사시든지 아니면 안세지 사격 댄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도 강습하고 쉬운다 하니까 궁금한 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자, 후까시 1번, 2번, 3번 했는데 이번에는 4번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후까시 이렇게 쳐도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반동 치고 자, 들어주기 줘야 되고 요거는 기본 동작이라고 다 설명돼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 했을 때 처음에는 어깨를 잡습니다. 이때는 손 같이 어깨. 뭐 무도장 가면 뭐 손으로 손 부딪히는데 그거는 뭐 촌스럽고 너무 뭐 닭살 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정해요. 이 사격 댄스는 라틴이나 모던처럼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티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깨 잡은 거를 서로 팔꿈치 잡습니다. 서로 지금 우리 모델이 저 남성이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감싸다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가면서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면서 손목 잡습니다. 손목 가면서 손목 자, 적당한 양만큼 자, 또 들어주기 뽑아주기 등 뒤로 손 바꿔 잡고 쓰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나오는 거 이렇게 여자 겨드랑이겠죠? 겨드랑이 끝까지. 그래서 뭐 역시 부딪히는 것도 뭐 자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품질 필요가 없고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뭐 그러면 좀 너무 촌 뭐랄까 뭐 닭살 부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트너 나갈 때는 여성분이 남성 갈 때 남성 가슴을 밀어봐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남성 이렇게 자기가 남자는 그냥 품만 잡고 여성 손이 가면서 가슴을 이렇게 쭉쭉 가슴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재밌죠. 가슴으로 미는 남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안세진 동영상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오고 뭐 지방에 체인지 없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죠. 자, 다시 4번 어깨 후까지 들어가는 요령은 자, 여기서 뽑아서 자, 4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성을 대우로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는 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뭐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전화로 보면 발이 어떠냐 보는데 발은 그냥 가까운 동네 한번서 배우시고 이 배우는 것만 똑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쌀밥 다 똑같아요. 어디 부산과 똑같고 서울과 똑같고 단지 밥하는 스타일 틀려서 그렇지 먹는 건 똑같으니까 가까운 동네에서 후까시 배우시고 자 손모양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손목 잡고 자 세 가지가 있죠? 아, 세 가지에서 또 들어주고 뽑아주고 자 등 뒤에 손바꿔 잡고 쓰고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나오는 거 겨드랑 그래서 5번 이렇게 이때 친한 사인이 맞으면 여성이 가슴을 여성이 남자 가슴을 툭툭 쳐주면 이렇게 반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마무리는 여기서 그냥 툭 쳐서 돌아서 쓰시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후까시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여자가 잘하면 공중을 한다고 전편에서 설명했죠. 자, 그래서 반동 한 번 주고 자, 두 번 주고 자, 들어주고 이거를 넣어주고 후까지 써주면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바로 쓰면은 자꾸 삑사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얘기하지만 만약에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고 싶다. 갑자기 좌회전, 우회전이죠? 교통사고 납니다. 최하 20m 전방에서 좌측 한바퀴 주고 좌회전 우측 들어가듯이 우측 우회전 들어가듯이 충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허리를 잡고 이렇게 겨드랑이 잡는 칼이 쓰고 싶어졌다. 그럼 바로 쓰는 게 이렇게 손목이죠.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이 예비 동작을 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요번에는 내가 뭐 써야지? 그래서 아 요번엔 겨드랑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 들어가야지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오래 있어 보니까 그렇게 치면 무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보여드린 거는 여기 물론 여기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자, 겨드랑이, 팔꿈치, 여기서 손목 자, 이거 썼으면 여기서 겨드랑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기, 왜냐면 겨드랑이 들어갈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손 바꿔 잡고 쓰고 들어가서 이때 이 손이 비었으니까 겨드랑이 잡아서 쳐주시면 무난하다. 막는 이번에는 이 부딪힌 손으로 돌리면 바로 지루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후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도는 그냥 보면 따라할 수 있죠. 자, 감사합니다.